안녕하세요, 송옥시장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 보여주고 싶은 다연마루. 다연마루랑 우리 시청자분들 뭐 많이 듣는 분도 있고 생소하신 분도 있지만은 우리 찻잎을 따가지고 그 색깔을 해가지고 다연마루라고 하는데, 특히 이거는 간지 한번 보실까요? 간지도 아주 잘 썼어요. 이 간지가 아민간지로 식어가지고 걸륙련제로 아주 잘 썼고, 특히 밑굽 보세요. 아주 그냥 밑굽이 아주 그 철수관이 아주 깔끔하게 아주 관육급으로서 깔끔하게 만들고. 육각으로 해서요. 그리고 육각병이에요. 이게 보면 육각병인데 제가 얘기지만 육각병이 만들기가 참 힘들어요. 이런 우리가 예를 들면 쉽게 만든다고 하는 작품성이 떨어지는 거고, 이렇게 작품성이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어서 육각병 만들잖아요. 그럼 보통 그 뭐랄까 도공이 만들 수가 없어요. 진짜 대단한 도공이 만들어야지. 그러니까 이게 예술품 보세요. 예술적인 가치가 이 도롱뇽을 보세요. 그 용한 마리가 이렇게 그 머리까지 있잖아요. 도돌도돌 해가지고 아주 각기 너무 잘 됐어요. 이게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도롱뇽을 이렇게 잘 그리나 해가지고 한 마리가 그 병을 주병을 육각 주병을 한 감었어요. 밑으로 감고서 이 꼬랑지가 여기네. 꼬랑지가 또 이게 이런 두 꼬랑지로 갈라져 가지고 이런 건 우리가 걸륭 때도 웅정 때도 보잖아요. 그래가지고 발가락을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거를 하나 기어 감은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주병을 보호하고 모든 것이 이, 뭐, 내용물이든 간에 그 안전한 느낌이 든다고 해서 그런 거를 꼭 항상 중국 같은 데는 이런 그 병, 주병, 이런 데그 하다못해 그 동물, 상상의 동물, 아니면 무슨 뭐, 여러 가지 그 애군이 없는 동물 같은 거를 이렇게 주병 같은 데, 아니면 완 같은 데, 아니면 화병 같은 데 넣는 게 많잖아요. 그런 이제 애군이 물러가라. 예를 들면 그때는 미신을 믿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, 항상 이런 병 보면은 상당히 각지고도 너무 아름답고, 하면 釉 색깔도 너무 좋아요. 표면적인 다연마루. 그러니까 요거는 청때 거로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것도 한번 보셨다가 청때 게 어떤 건지 보시면 나을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. 요 도돌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. 이렇게 가가지고 용이 요 보세요. 어룡이 아주 그냥 이 뭐랄까 이 요, 이 도안은 이거는 아무나 못 해요.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방 현대방 못 해요. 왜? 이렇게 각을 못 낸다 이거죠. 거의 찍찍 그짓말로 그냥 표시가 확 나죠. 현대방은. 근데 이렇게 각을 잘 대고 이 꼬리 보세요. 이 털, 이턱 밑에 이 시험가장도 이렇게 잘 그렸어요. 항상. 그래 그만큼 좋은 도자기는 이게 느껴요. 항상 보면 이 좋은 도자기는 좋은 도자기다 하고 이게 보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만남 다른 거 없어요. 도자기라는 것을 이렇게 자꾸 보시고 좋은 걸 보시게 되면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각화가 좋고 이 밑굽이 너무 잘 만들었고 걸륭련제라고 예, 보세요. 감지도 좋지만은 특히 이 굽, 철수반 쪽으로 육각형이 너무 완벽하고 유약도안도 발색이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이 육각형 위에도 육각형이죠. 수구 쪽으로 또 입구 쪽도 육각형으로 이각 만들기가 참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연대성도 있지만은 이게 그만큼 도공이 너무 공력도 많이 들어가고 대단한 실력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항상 도자기는 말이 필요 없어요. 좋은 도자기만 자꾸만 보시고 좋은 도자기를 저 소지하고 소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항상 그 도자기의 그 최고라고 생각해요. 다른 거 없어요. 박사님이고 교수님이고 필요 없어요. 도자기 좋은 것만 갖고 있는 분이 대한민국 중국 도자기가 될까 한국 도자기가 될 건간에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나세요. 그럼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